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여러분의 10분 행복을 책임지는 시간, Try Again, 오늘도 바로 시작합니다. Today's mission. Today's mission. 3, 2, 1 So did you give it a try? 그 말을 읽고 이거 어떻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요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너랑 탐하고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걸 내가 만든 거는 원래 그런 의도는 없었어 이렇게 양쪽 두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느낌을 잡고 뭐뭐 할 의도는 없었어 바로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됩니다 왜? 살다 보면 자기 의도와는 다른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구 이런 표현은 자주 쓰이겠죠? 영어로는 I didn't mean to M-E-A-N이 의미하다 물론 얘가 야비한 이란 형사의 뜻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의도하다 의미하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나 그런 의도는 없었어 I didn't mean to 길게 하셔야 돼요 자, mean을 길게 하시면서 가보겠습니다. I didn't mean to.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은요. 상처 줄 의도는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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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 다 똑같고요. 늦을 의도, 사랑에 빠질 의도, 불장난을 할 의도까지 쉽지만 금방 만들어 볼 수 있고 사실은 같은 이런 패턴을 한 서너 개를 만들고 나면 그걸 외우려고 할 때보다 훨씬 더 연상이 잘 되니까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이거는 Really Scientific and Systematic Approach. 이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이에요. 많이 쓴다고 머릿속에 남지 않거든요. 상처 줄 의도는 없었어. 그러면 떠올려 보세요. 난 그런 의도 없었다니까 이런 표정이 나오셔야 돼요. I didn't mean to. 그 다음에 동작을 쓰시는 거예요. I didn't mean to hurt you. 됐죠? H-U-R-T 다음에 you는요. hurt you 하셔도 되고요. hurt you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I didn't mean to hurt you.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hurt 하고 누가 옆구리를 hurt you. 진짜 아프네요. hurt you 이렇게 되는 거죠. 늦을 의도는 없었다고요. 늦고 싶어서 늦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I didn't mean to be late.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질 의도는 없었어. 얘를 먼저 보고 얘도 영어를 먼저 보면 별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사랑에 빠지다가 뭐예요? 빠지는 거는 fall이죠. fall in love. 그래서 I didn't mean to fall in love. 좋습니다. 이렇게 문학적이거나 혹은 팝송 가사와 같은 그런 느낌의 문장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불장난을 할 의도는 없었어. 그러니까 무엇인가 위험한 걸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면 위험한 것 중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play with fire란 표현이 영어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I didn't mean to play with fire. Play with fire.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something dangerous. 무엇인가 위험한 걸 갖고 놀고 있거나 그것을 다루거나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봤을 때 불장난. 똑같이 영어에도 이렇게 play with fire.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연습할 텐데요. 절 보시고요. 룰은 We have a simple rule, right? Try to imagine, 상상하시고 and speak it out loud. 커다랗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Because I'm gonna give you, okay, a chance to. Okay, 그렇게 할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상처 줄 의도는 없었어. 진짜 마음을 여시고요. 자, your turn! 네, I didn't mean to hurt you. 늦은 의도는 없었다니까요. 죄송해요. Your turn! 네, I didn't mean to be late. 제가 오버 액션을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감정과 함께 학습된 내용이 오래가고 실제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질 의도는 없었어. 자, 그렇다면 your turn. 이거잖아요, 이거죠. I didn't mean to fall in lov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네. 함께 해주신 분들. 자, 그 다음에 불장난을 할 의도는 없었어. 뭘까요, 그죠? Your turn. 네. I didn't mean to play with fire.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내가 탐하고 곤란한 상황이 생긴 거, 그거 내가 그런 상황에 너를 빠뜨릴 혹은 그런 상황에 처하도록, 처하도록은 뭐지? 예, 의도가 없었다. 그러면 겁먹지 마시고요. I didn't mean to. 그렇죠. I didn't mean to 너를 곤란한 상황이 뭐예요? Trouble이죠. Trouble. 그럼 그 사람을 거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put you in trouble이에요. Put you in trouble. 예, 그래서 I didn't mean to put you in trouble. 그렇죠? 누구랑 문제가 생긴 거죠? With Tom. 그러니까 사실 얘를 보고 나면 이게 안 떠올라요. 근데 얘를 보고 나면, 그렇죠. 얘를 보고 나면 정말 이게 어떻게 말 되나 안 되나? 요것만 보면 물론 상황이 쉬울 수 있지만, 그래서 I didn't mean to put you in trouble with Tom.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늦은 의도는 없었어. 교통 체증 속에 갇혀 있었다고. 자, 그러면은요. I didn't mean to. 그 다음에 be late. 아까 나왔었죠? 예, 근데 이만큼이라는 것이 강조입니다. This late. 이거 쓰입니다. 뭐 that much. 저만큼 많이. This much. 이만큼 많이. 하는 식으로 this나 that이 이런 식으로 양이나 어떤 정도를 표시할 때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고요. 교통체증 속에 갇혀 있었어 라고 하는 거 갇혀 있다 꼼짝 달싹 못하다가 got stuck입니다. Get stuck. 지나간 일이니까 I got stuck in traffic jams. 아시겠죠? 예, 이렇게 언니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랑에 빠질 의도는 없었어. 내가 그렇게 만들었잖아. 오, 멋진 표현 아닙니까? 문학적으로, 그죠? I didn't mean to fall in love. 됐죠? I didn't mean to fall in love. But, 하지만 you made it happen. 너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너이기 때문에 사랑에 내가 빠진 거야. 뭐 이런 식의 느낌, 아주 멋진 사랑 고백이겠죠? You made it happen. 자, 요거는 또 적어뒀다 남성분들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자, 그리고 부담되시면은 한 문장으로 두 번 연습하고 마무리합니다. Let's wrap it up with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내가 탐하고 그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도록 내가 만들 의도는 없었어. 했더니 어 그래? 진심이야? 그러면 나를 공경해서 구해줘. 자 뭐라고 할까요? 의도가 없었다. I didn't mean to put you, 그쵸? put you in trouble with Tom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심이라면 mean it? 예, 네, 그렇죠. If you mean it, then help me out.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바꿔주세요. If you mean it, 도와줘가 help라면은요, help me. 근데 나를 공경에서 꺼내줄 정도로 도와준다 해서 help out이 이런 식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거기서 완전 빼내주는 것을 help out이라고 보면 차이점이 아마 싹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watch this program as many times as you want, just right here. 자, ebse.co.kr 오시고요. 여러분, 건강, 몸과 마음 건강 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Thanks a lot. Bye!